아마 월요일쯤 될 것 같아요. 아 컴퓨터 월요일에 온대요. 네. 아 이제 조립 다 마쳤다고 합니다. 지금 조립 다 마친 모습의 사진을 보내주세요. 네, 다섯 개를 제가. 내 컴퓨터 이번에 610만 원 투자했나요? 그쪽 그 선까지 추가했으니 거의 620 정도라. 620만 원 투자한 저의 컴퓨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해주세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너무 비싸요, 진짜. 너무 비싸고 이 하이엔드급으로 가려면 많은 거를 감내해야 합니다. 바탕 화면에 드렸습니다. 예. 너무 너무 비싸네요, 정말. 테스트 작업 중이에요. 이게 이제 제 컴퓨터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게 제 컴퓨터예요. 620만 원 주고 산 제 새로운 컴퓨터. 이 시스템 추가하려고. 여 지금 파워에서 메인보드로 들어가는 이 전원 선이 몇 갈래로 돼 있냐? 20가닥 돼 있는 요 선들이 원래는 빛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보이면 보이겠지만 원래 선이 없어요. 원래는 이 선이 아니라 그냥 검은색이나 하얀색 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마저도 외관상 이쁘게 해보려고 여기다가 30만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아닌가요? 한 25만 원 투자했나? 15만 원입니다. 아니야, 17만 원 보내줬잖아. 네, 15, 16만 원. 9만 3천 원짜리 하나고 또 나머지 하나는 7만 9천 원짜리. 두 개입니다. 그럼 10얼마를 또 투자했어. 요거 하나 하려고. 기왕 사는 거 이쁘게 꾸며보자 해가지고. 레몬 뭐 두 개 더 추가하면 되고요. 지답실이 비싼 건 다른 애 시골의 원룸의 컴퓨터에 환풍기가 3개 후. 이게 전부 이제 배기와 흡기가 존재하는 거죠. 모든 전자기기는 열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그 전도체? 전도엽체? 초전도체. 초전도체가 나오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열받지 않으니까. 예. 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열받는 게 없어지니까 이런 흡기, 배기 되는 요 쿨러들이 없어지는 거죠. 얼마나 그러면 컴퓨터가 간단해지겠어요. 무겁고 휙 돌아가는 그 바람 소리 같은 것도 아예 안 들리는 정말 무서운 컴퓨터가 되겠죠. 예. 저 그래픽 카드만 300만 원이요. 이 그래픽 카드만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수스 ROG 스트릭스. 아수스 ROG 스트릭스. 가장 최상급 모델입니다. 가장 지금 4090 중에서도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성능이 좋은 녀석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 차이 납니다. 기본 예. 모델이랑 기본 4090이 200만 원 차이거든요. 저 300만 원. 그래도 여러분들 컴퓨터 본체 가격에 620? 미친 새끼 아니야? 돈 많으니까 뭐 지가 지돈 알아서 쓰겠다마는 저 진짜 너무 돈지랄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가성비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그 어떤 취미도 정말 제대로 즐길 수가 없어. 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사실 컴퓨터 게임 이런 게 취미인 사람들은 정말 가성비 그 취미를 즐기는 거야. 낚시 같은 거 한번 하려고 해봐봐. 어? 배 그 타려면 승선하려고 할 때 그 돈 들어가지, 낚싯대 들어가지, 뭐 각종 찌에다가 뭐에다가 장비값 생각하면 나는 정말 게임이 최고의 취미라고 생각해. 안전하지. 그리고 또 뭐 돈 크게 많이 안 들어가지. 요렇게 하나 사놓으면은 요걸 4년을 쓴다니까. 그치? 바이크도 취미긴 한데 바이크도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지. 뭔 씨바 바이크 한 대에 3,400만 원이야. 깡통 가격만. 그럼 거기다가 이제 튜닝 해야 되지. 뭐 보통은 이제 마우라 튜닝을 하니까 그 마우라 튜닝비, 그 마우라 튜닝 할 때 드는 그 검사비 같은 게 있어요. 환검 같은 거 받아야 되니까. 환검이 아니라 뭐였지? 마우라 튜닝 할 때 받는 그 구변, 구조 변경. 그 나라에서 공식 인정한 구조 변경 증이 있어야 내가 이러이러한 튜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걸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까 그런 돈들 다 들어간 거 생각하면 내 노란색 바이크 뽀삐만 해도 들어간 돈이 4천만 원 정도야. 취등록세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뭔 그랜저 값보다 더 비싸.
바이크 세대에만 벌써 1억 이상을 태웠어. 내가 이번에 또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헬멧이 집에 8개인가 있는데 그 8개 헬멧 다 최소 50. 아, 총 얼마 든 줄 알아? 나 이번에 그 세아랑 같이 바이크 타러 갔다가 그 숙소에서 헬멧에 다 얼마 썼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고 하나하나 계산기로 계산해보니까 헬멧에다가 600만원 가까이 썼더라고. 헬멧만. 여타 다른 장비 합치면 1000만원 장난감하겠네. 그렇지. 다른 장비들까지 해가지고 바이크에다 때려 넣은 돈만 해도 1000만원 들어가지. 1억 몇천이 들어간 거지. 그런 걸로 따지고 보면은 진짜 싸지 않아? 바이크 같은 경우는 내가 타고 다니다 내 스스로 잘못을 해가지고 뭐 깔아먹었거나 뭐 이렇게 슬립 나갖고 바이크 작살났어. 그거 다시 고치려면 센터에 들어가야 되고 또 내 몸도 다치고. 어. 뒤 사진 보면 선정리대 사진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깔끔하게 좋다. 이 차쟁이들이라 그래요. 차쟁이는 이제 그 차에 관심 많은 사람들, 차쟁이들. 이 차쟁이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차보다도 바이크가 좀 더 돈 많이 쓰는 듯해요. 예. 좀 더 위험하기도 하고. 돈 많이 들지. 그러니까 기름 넣는 한 번만 뭐 하루 뭐 발이 갔다 오면 기름값만 고급이 먹으니까 최소 6만 원 들지. 6, 7만 원에다가 뭐 숙소 잡아야 되지. 아무리 싼데 예약한다고 해도 3, 4만 원 들어가지. 그냥 10만 원 걍 깨지지. 거기다가 뭐 처먹으러 다니지. 커피 마시지. 거기다 계속 또 몇 번 몇천 킬로 또 타면 둘 다 하신 거잖아요. 키키키요. 네. 여기서 취미를 더 영역을 넓힌다면 저에게 있어서 이제 남은 취미는 골프밖에 없어요. 냉정하게. 낚시랑. 제가 이제 낚시라는 취미 그리고 골프라는 취미를 섭렵하게 된다면 저는 이제 앞으로 돈을 더 쓰겠죠. 미친놈 마냥. 또 골프 좀 몇 번 쳤다고 또 채팅창에서 또 응? 골프? 파블로프의 개마냥 갑자기 골프? 내가 또 아는 지식 얘기하겠다. 골프는 말이죠. 코트 형님 몸매로는 절대 칠 수 없고요. 18번 홀 못 돌고요. 뭐 몇 번 아이언은 뭐 해야 되고요. 어쩌고 저쩌고. 닥치세요. 닥치세요. 해보기 전까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 씨바 좀 뭐 취미 좀 저 뭐 안다고 뭐 그렇게 아는 척들 해야 됩니까? 적어도 저에게 어떤 그런 조언을 해주시려면 내가 골프라는 그 취미에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증명부터 하셔야죠. 채팅창에서 뭘 그렇게 예? 이게 약간 그거야. 롤 잘 못하는 사람이 이제 롤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아 나도 이참에 롤이나 한번 해볼까? 그럼 이제 방송 소리 듣고 있고 이제 방송 보고 있는 사람 갑자기 롤? 응? 롤? 해가지고 롤은 말이죠 쉽지 않습니다. 롤 그거 말이에요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겪은 그 이야기들을 막 하느라 어 근데 일단 저는 지금 좀 만족스럽긴 해요. 왜냐면 내가 이제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그 취미가 있었는데 다시 야 좀 게임도 좀 해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큰 맘 먹고 질렀으니까 근데 정말 여러가지 취미들이 있겠지만 컴퓨터가 최고임 진짜. 어 선정리 해놓은 거 봐봐. 깔끔하게 잘 해놨네. 이 집 잘하네.
어? 이 집 잘해. 이 정도면 선정리 좀 깔끔하게 한 거 아님? 그렇죠. 어. 이 정도면은 좀 잘한 거 같아. 제가 최근에 형 거 그 게임 PC랑 저 둘이 다 뜯어봤잖아요. 어. PC랑. 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해놓은 거예요. 선정리 정말 잘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 작업이 많이 고된 작업인가봐. 막상 완성돼 있는 거 보면 아니 뭐 케이블 타이 몇 번 꼬아가지고 뭐 선 좀 꼬아가지고 좀 저렇게 케이블 타이를 묶어놓고 손톱깎이로 자르면 되는 거지 뭘 저게 힘들다고. 어? 컴퓨터 산다는 사람이 십몇만 원 투자해가지고 그 선에 LED 좀 받겠다는데 뭘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냐 코트야. 저 집에서 하지 말고 잘해주는 집 가서 해 했는데 결국은 이제 랄프가 또 이제 그 컴퓨터에 조립해주는 이 업체에다가 얘기를 했죠. 부탁을 했죠. 저 이걸 꼭 달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더러워도 되니까 해달라 했어요. 선정리가 좀 많이 더러워질 수 있어도 감내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보는 면은 이면이니까요. 컴퓨터 뒷면이 아니라. 예,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입금해 주세요. 예, 해가지고 이제 완성이 된 게 요거지. 이 선에 빛이 난다. 이 파워 서플라이라 그러냐? 컴퓨터의 그 심장 역할을 하는 게 파워예요. 파워. 네. 예. 이 파워에서 각종 장치들의 전원을 연결해 주는 그런 선들인데 이 메인보드에다 전원을 공급해 주는 이 선에다가 LED를 이렇게 쳐박아 갖고 RGB 아주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데이터가 전달되는 요것을 보고 있으면 제가 아, 참 감성 있다. 약간 그 좀 그 취미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피규어 같은 거 비싼 거 진짜 무리해가지고 딱 사가지고 진열장에 딱 놔뒀는데 지나 오고 가고 하면서 집에서 그거 딱 쳐다보고 있을 때 그런 안도감, 안정감 볼 때 진짜 이쁘다. 아, 잘 샀다. 약간 이런 거. 차 산 사람들도 차고지에 딱 가면은 내 차 딱 이쁘게 딱 있는 거 보면은 아, 역시 포르쉐야. 아, 이쁘네. 흐뭇한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자기 만족이라는 거죠. 예. 그거 매체에다 링크 좀 줘봐봐. 저거 이제 그 저 선에 LED 저거 흐르는 거. 근데 나 그 외국인 유튜버라서 그러는데 본체는 어차피 눈에 잘 안 띄는데 벗어 상관없지 않아. 그렇긴 한데 이거 좀 프로그램 하나로 싹 다 제어 가능해. 모든 제품이 다 통일이기 때문에 하나만 켜면 돼요. 이게 링크야?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이겠죠. 네. 프로그램을 연동해서 아니 이거 아니잖아 제어가 같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브리딩 아니 그 외국인 거 그거 숨쉬기 모드로 네. 한번 세팅을 해보는데 색상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으로 요런 느낌이지. 그러면 So I just picked up the new NZXT H9 Elite. You fans really make this case stand out even more. Holy shit. I love that mirrored look on the center of the fan. I love that. I love that. It's absolutely beautiful. And this case was such a pleasure to work with. To be honest, for me, it was even easier to build. 죽이죠. 저게 이제 딱 공급될 때 그 저 LED. Versus the Leon Lee's. And honestly, I think I did a really okay job with the cable management as well. I think this case is absolutely... 잠깐. Beautiful. 야, 이 선 메인보드로 가는 전원선 두 개지 이렇게 그래픽 카드로 가는 거에는 LED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돼 있어요 둘 다. 서 있잖아요 그래픽 카드가. 그러면 여기서 오는 게 지금 파워 서플라이에서 온 게 이거 메인보드로 전원되고. 그 밑에 있는 거 그게 글카선. 이게 그래픽 카드로 가는 거야? 예. 그렇게 해서 밑. 위치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얘는 서 있잖아요 글카가 저희는. 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 This case was such a pleasure to work with. To be honest, for me, it was even easier to build versus the Leon Lee's. And honestly, I think I did a really okay job with the cable management as well. I think this case is absolutely fire with the tempered glass. 맞아.
한 일주일간은 컴퓨터 딱 보면서 하, 씨발 정말 잘 샀네. 아 이쁘네. 야 LED 보소. 아씨 불 끄고 컴퓨터 해야지.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 사실 우린 모니터 화면을 보기 때문에 저걸 안 보게 되겠지. 결국은 감성이야, 감성. 감성의 영역이야. 좀 보려면은 위치를 바꿔야 되죠. 경찰 좀 더 빼야 돼요. 저 스피커 없잖아요. 몰라요. 레이싱 게임 핸들도 이제 살 거예요. 예. 그래서 집에서 있을 때 내가 월요일 화요일 쉴 때도 좀 취미를 잘 즐기기 위해서 예. 집에 이제 있는 날은 너무 사람이 죽어 있더라고요. 맨날 OTT나 볼 거 없나 그러고 있고 컴퓨터 뭐 TV 리모컨 갖다가 유튜브 틀었다가 넷플릭스 틀었다가 디즈니 틀었다가 어디 뭐 볼 거 없나 하다가 볼 거 없으면 TV 끄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잡고 유튜브에 그냥 쇼츠 같은 거나 우지게 보다가 또 카페 한번 쓱 보고 또 그러고 하루를 보냈는데 너무 사람이 이럴 거면 차라리 게임이라도 하나 제대로 파갖고 신작 게임 스토리 좋은 거 녹진한 AAA급 고티 후보에 올라갈 정도로 괜찮은 메타크리틱 점수 존나 높은 그런 게임 하나 쓱 잡아가지고 예 명작 같은 거 하나 딱 플레이하면서 내가 직접 플레이를 하고 그런 게 오히려 나한테 조금 더 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에 컴퓨터도 사게 된 거예요. 어제 랄프랑 한 7시 좀 넘어서까지 게임 방송했었는데 에이펙스 레전드. 송출용 PC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 송출용 PC도 이거 비싼 거잖아. 라이젠 5950이잖아요. 내 거 송출용 PC에 들어가 있는 그래픽 카드가 1080 Ti고 게이밍용 그래픽 카드가 2080 Ti. 이제 30대는 건너뛰고 4090을 쓰는 거지. TI 아니지? 형 2080이요? 아니 새로 사는 거. 4090 그냥 4090이에요. 4090 TI는 없지? 아직 안 나오지 않았나요? 앞으로 나올 수도 있어? 네 아직 안 나왔어요. 곧 나온다는 뭐 요즘 떡밥이 있던데 나와놓고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뭐 소켓이 안 맞는다고. 앞으로 완전 차세대인 거야 그럼 그거는? 안 나왔어요. 근데 4090 쓰면 돼. 해봤자 뭐 10% 차이 나겠지. 그 애초에 그냥 4090이라는 엔비디아 그 그래픽 카드 네이밍 자체가 완전 프리미엄 그 플래그십인데 내가 알기로는 원래 8080 그러니까 4080 두 개를 합쳐놓은 게 4090이라고 하던데. 예,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아 닥치세요. 예, 약 2.3배 좋아요 2080 Ti보다. 이해가 하셨나요? 크게 어떤 성능의 향상은 없네. 2.3배인데요? 2080 Ti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자랄들 그리고 컴퓨터 하드웨어 좀 아는 사람들 얘기해보세요. 2080 Ti가 현역입니까? 뒤떨어진 퇴역 군인 아닌가요? 현역은 아니잖아요. 요즘 다 30대 그래픽 카드 쓰잖아요. 3090Ti랑 2080Ti랑 1.5배 차이가 나요. 2.3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그를 최고 사양으로 돌렸을 때 2080Ti로 돌리면 퍼포먼스가 180프레임 정도? 180? 풀 HD로 돌아가죠.
아니지 2K로도 그 정도 나와. 누가 FHD로 게임을 하나? 1080 그 해상도로 누가 요즘 게임을 해? 누가 총 무슨 서든도 아니고 누가 총 게임으로 그래픽 보려고 하나요? 퍼포먼스만 따지는 거죠. 최대한의 프레임을 뽑아야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닥치세요. FHD는 이제 좀 과거의 산물 아니야? 그죠? 근데 이렇게 돈 비싸게 주고 산 컴퓨터 퍼포먼스 딱 보는데 왼쪽 위에다 엔비디아 그 프레임 표시해 놓는 거 딱 10시 방향에다 박아 놓는데 그게 60프레임이 안 나와 버려. 막 48프레임 막 52프레임 이래 버려. 그러면 이제 옵션 타협을 해야 돼. 울트라에서 한 단계 밑으로 깎여. 총 5단계 그래픽 옵션이 있는데 5단계짜리를 4단계짜리 딱 내가 이제 현실 타협을 한다고 이렇게 딱 낮춰. 그걸 하고 있는 걸 내가 열받아가지고 못하겠다 이거야 게임을. 옵션 충이라서 존나 역겹죠. 사실상 게임 연산 처리 자체가 내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자세히 보면 보이지 않는 500m 뒤에 있는 산, 거기 있는 이제 나무들의 조금 그림자들을 살짝 없애주고, 근데 그거에 있는 그림자마저도 하나하나 다 표현을 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돈 낭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몇 개 안 되는데 정보가 4090 4K 프로 올 울트라 180프레임 나오는데요? 배그? 그러면은 4090 이번에 산 컴퓨터에서 배그를 돌렸을 때 4K. 모든 옵션을 싹 다 오른쪽으로 민 다음에 네. 거기다가 해상도도 4K로 해가지고 180. 3080 뭐지 4K가 해상도 어떻게 되지 정확하게? 3840-2160 해상도로 존나 크게 보고 그 상태에서 옵션 싹 다 밀어놓고 봤을 때 프레임 몇 나온다고? 180이요. 오음이 씨벌 싼다. 200도 넘네요. 200도 넘어버려? 이제 배그는 이제 사실상 내 새로운 컴퓨터가 오게 되면은 그냥 지뢰찾기에 불과하네. 뭐 이거 중대기 확실하게 이거 스펙업이 되네. 모공도 보이네. 미쳐버리네. 부산도 높아서. 야 지려버리는구만. 여러분들이 방송 보실 때도 확실한 어떤 그래픽이 좋은 게 느껴질걸요? 왜냐면은 원본 소스 아무리 방송 송출은 1080 그냥 FHD 해상도에다가 비트레이트 8000K로 놓고 보는데 원본 소스 자체가 또 4K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그 영상도 굉장히 화질이 좋아 보일 거예요. 예, 손실률이 낮아지니까 이론상 그래요. 지원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성주야? 거기다 이제 아프리카에서 좀 있으면 이제 화질 더 좋은 1440p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것까지 나와버리면 이제 정말 종게임 같은 거 하나 잡아서 할 때는 몰입감이 확실하겠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유튜브에서 그걸 해봤는데 송출하는 사람은 그렇게 인터넷을 많이 쓰지 않는데. 아니 근데 아프리카는 다르잖아요. 그지 아프리카는 또 이제 그리드 방식에다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인터넷 하루에 나한테 주어진 그 저 그 뭐 우리가 무슨 기가 인터넷이 우리가 500기가인가? 1기가 인터넷. 1기가 인터넷이. 150기가 쓰면 속도 제어 들어가. 상관없어. 그런 것들이 좀 지원되려면 아직까지 기술의 발달이 더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근데 저희 지금 5G가 존망해서 사업이 5G니 뭐니 하면서 뭐 LTE보다 훨씬 더 빠른 인터넷을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기지국 존나게 넓히고 뭐하고 뭐하고 장비 드리고 해가지고 뭐 5G 세대를 연다 그랬는데 결국은 존망했잖아.
기술의 발달이 좀 더뎌지게 된 거지. 완전 대국민 사기극이었지.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무튼 컴퓨터가 오게 될 것 같아요. 모니터는 안, 구매 안 하셔도 돼요? 모니터는 11월 달 그쯤에 구매하려고. 삼성 오디세이. 모니터 가격만 또 150만 원이었냐? 예. 뒤졌다. 요즘은 커브드로 잘 안 가는 추세야. 커브드가 약간 그 좀 왜곡되게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새로 산 컴퓨터는 이제 커브드가 안 되고 그냥 완전 평면에다가 34인치 그리고 HDR 2000. HDR이 많이 빠져있는 4K를 쓰면 그건 반쪽짜리 4K만도 못해. HDR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HDR이 뭘까요? 하이 다이나믹. 하이 다이나믹. 예, 근데 이제 이게 색 재현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보통의 검은색 있잖아. 모니터마다 검은색이 검은색으로 표기되는 거지 뭐 다르냐 하는데 그렇지 않아. 패널에 따라서 또 HDR 이 기술에 따라서 검은색도 검은색으로 옅은 검은색 거의 회색에 가까운 검은색으로 보여지는데 정말 리얼 검은색인 거야. 그래서 HDR이 존나 높은 그런 모니터를 보게 되면 검은색이 완전히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좀 오바 보태면은 완전 검은색을 딱 비춰놨어 영상을. 거의 벤타블릭 느낌으로 불 꺼놓고 보면 모니터가 없어 보여 아예. 모니터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 정도로 체감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럼 네오 G8 가실 거예요? 네오 G7은 형 HDR 600이라서 안 쓴다고. 안 쓰는 거지. 커브 근데 괜찮으세요? 상관없어. 뭐 4K 240프레임이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뭔가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걸 봐도 이제 주인공이 나와. 얼굴이 피사체가. 근데 이 피사체 뒤쪽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 뒤에 있는 커튼 보이지 여러분들. 예. 저 커튼의 이 저 그림자. 저게 좀 더 검은색으로 보이고 저기 뒤쪽에 뭔가 또 어두운 다른 물체 같은 게 있으면 그것마저도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게 그게 HDR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랑 비슷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냥 인간의 눈에 보이는 정도의 어떤 어두운 것과 그런 명암 대비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HDR이란 기술인데 이게 HDR이 2000에다가 4K 화질 지원 거기다가 최고 프레임은 144? 240 240프레임까지 지원되고 현재 139만원. 그러니까 지금 나온 모든 모니터들 중에서도 가장 진보화된 기술이 다 탑재되어 있는 모니터 관련 기술의 집약체가 바로 삼성 오디세이 G8이다 이 말이야. 네오. 가격이 139만원. 32인치 모니터가 화질이랑은 좀 더 다른 개념이지. 색감이라는 거는. 근데 이런 얘기가 좀 지루한가요? 뭐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고 씨발 컴퓨터 사면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 개새끼가. 뭐 HDR은 뭐고 4K는 뭐야 씨발놈이. 닥쳐 개새끼야. 아 뭔 소리야 저거. 이러는 건가요? 그래도 내가 바이크 얘기할 때에 비해서는 나름 뭔가 집중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 내가 소통을 할 때 여러분들이 거슬리는 순간들이 있잖아. 아 관심도 없고 전혀 잘 모르는 분야인데. 근데 그래도 컴퓨터는 다들 많이 아니까.
공감대가 더 넓은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결국 나중에 롤을 해야겠네. 여러분들이랑 대화가 많이 통하려면. 아니 아니 하지 마세요. 대화가 더 안 통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새로운 컴퓨터가 왔을 때 그걸로 롤을 돌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건 낭비죠.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실력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거는 기가 막힌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실력 상승이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컴퓨터를 바꾼다고 해서 그 페이커 선수가 쓰던 마우스를 가져와서 형이 쓴다? 과연 형 실력이 늘어날까요? 늘어나지. 개같이 늘어나지. 페이커의 실력이 대적할 정도가 돼버리지. SK랑 젠지에서 난 SKT랑 젠지에서 나한테 저기 프로 입단 테스트 저기 들어오겠지. 욕 빠지고 쓰겠죠. 닥쳐. 테스팅 해가지고 프로 입단 테스트 들어오겠지. 아니 젠지 말고요. 젠지요 젠지. 확실히 FPS 게임의 실력이 많이 늘어날 것 같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실감되는 게 엄청 크겠다. 진짜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예전에 나왔었던 그 칼리스토 프로토콜 같은 그런 우주선 내외 우주선 같은 데서 일어나는 그런 약간 SF 공포 그리고 슈팅 어드벤처 이런 장르들이 조금 섞여 있는 대작 트리플 A급 게임이 나오면은 그걸 최고 사양으로 즐기면서 HDR 2000이 가미돼 있는 화면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면서 플레이를 하면 몰입감이 미쳐버리겠다. 약간 그런 거에서도 감탄하겠지. 우주선 내부에가 다 전부 다 쇠로 돼 있잖아. 뭐 다 기계로 돼 있잖아. 근데 뭔가 결함 같은 게 있어가지고 스파크가 탁 튀어 천장 같은 데서. 왜 에어리언님 같은 거 영화 보면 막 스파크 탁 튀고 막 그러잖아. 그 안에 지직 하면서 스파크 탁 튀고 불꽃 세네 개쯤 이렇게 스파크 튈 때. 근데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로도 경이로운 경험이 될 것 같은데. 칼리스토 이거 발작하긴 하네. 가공금으로 60도 안 나오는데. 찐따 새끼예요? 네가 찐따 새끼예요. 거창 컴퓨터 한 대 산다고 근들갑 뒤지겠던 애 찐따 새끼 마냥. 저 씨발 새끼 말하는 거 봐라. 네가 한 돈 800 컴퓨터라는 어떤 취미에다 때려박아 봐라.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지 않겠냐? 이 씨볼려나? 병신 같은 새끼야? 어디 굴러다니는 씨발 그냥 저 뭐야 그 코인 최고라는 그래픽카드 싸게 업어와가지고 당근마켓 같은 데서 업어와갖고 그거 보고 1050 쓰고 있 1060 쓰고 있다가 컴퓨터 3080? 우와 씨발 지린다. 우와 소환사의 협곡 지린다. 우와 CS가 더 잘 잡히는 것 같아. 야무지구만. 하다가 세네 달 쓰다가 컴퓨터 그래픽카드 죽어버려. 채굴 돌리던 그래픽카드여가지고 왜이래 아이 씨발 그거보다 낫지 개새끼야. 예, 지금 모니터 QHD 씁니다. 추석 때 뭐 여행 가겠죠? 요즘 추석은 추석이 아니라더만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대. 추석 때는 여행 가야지. 우리 집안 그리고 우리 가족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일단 내가 결혼이 빠갈라는 순간부터 가족들과 연을 끊었고 우리 누나 우리 엄마 있는데
얼마 전에 새아빠와 새아버지 통해갖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그냥 전화 다 안 받았고 싹 다 차단 때렸어. 지금 그게 이어진 지 지금 9개월째야.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즐겁고 행복해. 어. 연을 끊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모르겠다 난 이제. 절연에서 절연. 질려버렸어. 가족 구성원들한테. 하나하나 이유 얘기하면은 또 내 입장만 여러분들이 얘기를 듣는 거니까 그들에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내가 방송을 한다는 이유로. 우리 고대 철박이. 고마워. 근데 뭐 그들의 입장에서도 뭐 나한테 불만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뭐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양쪽 말을 다 들어보는 게 중요한데 뭐 별로 굳이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결과만 딱 얘기하자면 절연해서 절연. 이제는 그만 시달리고 싶고 가족관계에 질려버렸어. 이 관계에 지쳐버렸어. 한 10년 이상 갈 것 같아 최소. 뭐 오지랖 넓은 사람들은 그래도 코트 네가 결혼할 때 되면 좀 아쉬울 텐데, 그래도 코트 네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좀 아쉬울 텐데 뭐 이런 얘기 있겠지만 그 모든 걸 다 초월했어. 결국 다 생각해보고 다 내 나름대로 따져봤어. 근데 절연이 맞아. 안 맞아. 진짜 안 맞아. 가족관계에 있어서 아쉬움은 일도 없어 나는 이제. 맞아. 절연 테이프로 다시 붙여보면 어떨까? 안 될 것 같은데? 그 광고에 나온 테이프로 붙여야 된다고 어항 터졌는데 약간 그 막는 거 그걸로도 안 될 것 같아. 우리의 관계들은 어쩔 수 없지. 네. 일단은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내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제 가족들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리고 뭐 약간 사주 팔자 뭐 이런 것들 들먹이면서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약간 좀, 그리고 자꾸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런 시험을 보려고 하더라고. 그 자체가 되게 불합리하게 느껴졌고 또 뭔가 가족 행사 같은 데가 있으면 자꾸 나를 끌어들여.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도 피곤하고 방송하느라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데 명절 때나 뭐 두어 번 보면 그만이지. 근데 자꾸 자기네들 생일 때 이렇게 자꾸 불러갖고 막 저 하는데 그것도 그냥 싫고 지겹고. 또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자꾸 내가 우리 가족들 욕먹이는 것 같아갖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 사실은 얘기를.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가족 행사 있을 때 내가 힘들건 뭐 어쨌건 평소에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가족들 위해서 돈 쓰고 이런 거에만 좀 너무 좀 내가 쓰이는 것 같아서 사실 그래서 좀 그런 일들이 너무 몇 년 방송 시작하고 나서부터 아주 좀 길게 이어져서 그런지 그냥 그 지독한 인연을 끊어내고 싶은 마음이 좀 컸어. 이번에 완전히 그냥 그동안은 이제 화약을 채워왔다면 12월 달에 그렇게 절연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트리거 역할을 했다고 봐.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끝나버렸어. 지독해 지독해. 아주 지독해.
더 뭔가 욕먹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 자체가 뭔가 우리 가족 욕먹이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감대를 사서 내가 위로받는다 그래서 내 마음이 치유되지 않아. 뭔 말인지 알아 여러분들? 내가 얘기를 아끼는 이유는 그거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궁금하겠지. 왜 또 멀쩡하게 살아있는 가족들 청라에 다 살아있고 나름대로 다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고 영위하고 있는데 왜 그 가족이 분열이 나고 깨지고 거기서 튕겨져 나와서 코트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 않으면서 가족들과 연을 끊고 지금 9개월 동안 가족들이랑 한마디도 하지 않는지 궁금하겠지. 근데 이거 자체를 얘기한다 그래서 내 마음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공감대를 여러분들한테 사가지고 뭐 나한테 만족스러운 부분은 일도 없어. 좋은 일도 아니고 무슨 사건 있고 그랬던 게 아니라 질려버리고 지쳐버린 거야. 내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쓰이는 것 그 요소들이 굉장히 좀 그랬어. 그리고 안녕하세요 호아미시여 12년차 콧박이 인사올리옵나이다. 방송 오래 본 사람들 알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답을 이상한 문구에서 찾았어. 뭔 줄 알아?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기대라는 걸 안 하니까 실망도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내 스스로 독립하게 되고 그러니까 독립은 예전부터 했었지. 근데 이제 정서적인 독립이 필요할 거 아니야.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나도 한때는 가족들에게 의지를 많이 했었지만 결국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상처받는 일들이 많더라고. 모든 게 돈 때문이야. 모든 게 돈 때문이야. 진짜 사실 그래. 한때는 그런 좀 어리석은 생각도 했어.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좀 더 많이 벌고 내가 좀 더 뭔가 떵떵거릴 수 있는 입장과 위치였으면 이런 일들에 나도 상처받지 않았겠구나. 내가 돈이 더 많았으면 그래서 더 열심히 벌어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되게 나를 위한 생각이 아니더라고. 뭔 말인지 알지? 근데 뭐 아무튼 나는 뭐 싫어하거나 뭐 증오하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 누나나 우리 조카들이나 우리 매형이나 우리 엄마나 새아버지나 다들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 내 생각 안 하고 내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사실은. 좀 슬프게 들릴 수 있는데 진짜 내가 그렇게 느껴. 내 생각 하지 않았으면 나라는 사람을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난 내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게 서로 행복하지. 싹 다 차단 때렸어. 뭐 돌아가시게 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지. 그때는 뭐 얼굴을 비춰야지. 그런 중대사가 아니면은 나는 가족 구성원들 앞에서 얼굴 비추고 싶지가 않아. 어차피 뭐 가족분들이야 다 내가 방송을 하면 뭐 유튜브도 검색하면 바로 볼 수 있고 내가 방송하는 시간대 생방해 보고 싶으면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 뭐 새아버지가 방송 자주 보시는데 뭐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방송 보실 수도 있는데 진짜 제 마음이 그래요. 예. 사실은 좀 예. 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예. 괜한 오지랖으로 이런 관계를 붙이려고 하지만 당사자가 돼보지 않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담담하게 하는 데 있어서
공감이 안 갈 수도 있지. 여러분들 공감 살려고 한 얘기 아니야. 내 나름대로 판단이 그랬어. 쌈배 한 대 핍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랄프랑 나랑 의지하는 게 좀 커. 우리는 명절 때 갈 데도 없거든. 랄프 어머니, 랄프 아버지 다 지금 돌아가시고 그때도 장례식 가고 그랬었던 거 기억나고, 나 안 좋은 일 있었을 때 그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랄프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진짜 말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야 어떻게 보면은 랄프나 나나. 고맙습니다. 119개 재윤짱. 예. 면허 정지 안 됐어요, 니마. 예, 경고 먹고 끝난 건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유튜브 촬영도 안 다녔지, 바이크 타고. 또 어디 뭐 인방길 올라갔어? 썰면 그만이야. 병신들아, 아무리 뒤에서 이렇게 해봐라. 사실 아닌 걸 사실인 것 마냥 자꾸 이렇게 선동을 하지 마. 기사 뜬 거 봤어요. 근데 거기 정지돼 있다는 얘기도 없잖아. 근데 자기들이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야. 전담도 좀 마려운데? 나 전담 저기 그 안방에 있는 거 줘봐봐. 어떤 거야? 전담 안방에 있는 거. 진대위 있는 거야? 이근 아저씨는 면허 정지 상태인 거는 맞더만. 근데 이근 아저씨는 진짜 취소 상태 아닌 거예요? 아 그지. 정지 상태지. 아 정지 상태. 취소는 1년 동안 못 따. 운전을 못 해, 1년 동안. 근데 정지 상태에는 이제 그 기간 동안 운전을 못 해. 그렇게까지는 안 해, 나는. 무서워, 법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전담 이거 일일이 청소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6,000번 빨면은 다 쓰는 거야. 일회용. 일회용. 그래서 좋아. 근데 나는 면허가 취소돼도 다시 따는 거 금방 딸 수 있지. 그 감이 있는데. 미라주로 그거 2종 소형 시험 볼 때 학원도 안 가고 유튜브로 독학했는데. 그치, 재취득 기간을 기다리는 게 곤욕스럽겠지. 전담 이거 전담 행사 가갖고 막 몇십 개 받았어요.
컨텐츠는 대체 언제 하냐? 제가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앉아갖고 떠드는 게 듣기 싫으세요? 나는 이 방송에서 소통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개인 방송에 꼭 필요한 그런 가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통의 시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고. 예. 생각을 해보세요. 앉아갖고 막 이런저런 얘기 막 주저리주저리 떠드는데 이거를 1000명 넘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예, 좋은 거지. 나 스스로도 이런 그 소통을 하는데 내가 막 몰입이 안 되고 그러면은 빠르게 컨텐츠 하려고 하겠죠. 컨텐츠 해야 되긴 해야죠. 예. 내가 방송 켜놓고 컨텐츠 안 한 날은 없음. 솔직히. 그래도 복귀하고 나서 지금 200회 이상 하지 않았나? 방송을? 어. 그러면서 소통 안 한 날은 없어. 아, 그 컨텐츠 안 한 날은 없어. 신용불량자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좀 예전에는 라이브 팡팡 같은 게 있어갖고 실시간으로 노래 자랑하고 나도 노래 부르면서 시청자들이랑 이제 약간 좀 사이버 노래방 온 것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그 플랫폼이 사라져가지고 요즘 그거를 디코에서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디스코드에서? 그 가라오케 채널이 있어요. 가라오케 채널이 있어? 네. 근데 그걸 방송으로 송출하면 또 안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원치 않을 수도 있잖아. 차라리 그런 가라오케 채널을 내가 만드는 게 낫지. 저 지금 하는 그거 쓰면 되겠다. 내일 광음뮤직 난 그런 거 나는 그 뭐 방송에서도 내 팬들한테 얘기했는데 난 그런 데 나간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누가 자꾸 뭐 찌라시를 퍼뜨리는지 어쨌는지 난 그런 안 해요. 왜 자꾸 뭐 무슨 뭐 크루 뭐 이런 거에 막 나간다고 막 그런 헛소문이 왜 도는지 모르겠어. 날조 지린다니까 이 씨발놈들이. 방송 자주 보지도 않는 새끼들이 자꾸 와갖고 코트 형님 야 내일 뭐 어디 나간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물어봐. 예.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나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시청자한테 얘기를 했겠지. 우리 팬들한테 공지도 쓰고 그랬겠지. 뭐 응원 좀 많이 해달라고. 근데 난 그런 거 안 하잖아.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제 생각이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확증 편향이 좀 심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어쨌건 방송의 흥망성쇠는 모든 내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망해도 어쨌건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뭐 그런 모든 결정권자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시청자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우리 팬들한테도 나는 그냥 솔방의 가치를 좀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솔방만 한 게 없다. 내 내실을 다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결국은 뭐 크루니 뭐니 이런 거 해도 그게 그냥 그 어떤 대의를 위한 내가 쓰이는 부품에 불과하지 사실 그런 활동을 하고 내 자리로 돌아와서 내가 방송을 할 때 나를 봐주는 사람들이 많은 게 중요하지 나를 봐주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런데 가서 뭔가 쓰여지고 나서 막상 솔방을 하면은 오히려 시청자 수도 더 떨어지고 더 안 좋아진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예, 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겠지만 예. 솔방이 좋지. 예. 지금 이 순간도 내가 뭐 이런저런 얘기 내 생각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보면서 예, 그렇구나 나한테 오롯이 집중해주는 이런 시간들이 좋은 거죠. 예. 안 그래요? 난 그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이제 컨텐츠 해야 되는데, 어제는 이제 오슈를 했으니까 오늘은 좀 저 뭐 약발방이나 미스테리나 뭐 게임 방송이나 공포 게임 방송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안 그렇습니까? 아, 보뚱이랑 게임 하는 거. 보뚱이 내가 새벽 2시까지 들어오라 그랬는데. 들어왔나? 뭐요? 채널에 들어왔어? 채널 들어왔는데 지금 오프라인인 것 같은데요? 오프라인? 네. 그 새끼도 약속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 이러고 또 토큰 들어가고 또 들어가 있어요. 아, 자, 그럼 여러분들 오랜만에 꺼내보네요, 그 단어. 십시일반 어떠세요? 십시일반 어떠세요? 방송에 투자 좀 해주십시오. 시청료 낸다고 생각하고, 예, 적게는 10개부터 많게는 100개부터 가봅시다, 여러분들. 예, 5,000개 채웁시다. 볼칸 오프닝 고맙습니다. 30개 감사합니다. 뭔 뜻인지 모르겠다고요? 충전하라 이 말이에요. 예, 씨바라. 우기대디 너도 저 팬닉 좀 달아라. 팬닉 좀 다세요. 팬님도 30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철민업자님께서 오미 세상에 1,000개를 형님 항상 오래 보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라는 그 의미가 몸뚱아리만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정신이 건강해야 돼. 사람이 진짜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고 내가 요즘 많이 느껴요. 몸뚱아리 건강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정신이 건강해야 돼. 예. 정신 망가진 새끼들이랑 이렇게 부대끼며 살다 보면 나마저도 정신이 망가질 때가 있거든요. 전두엽 망가지고 해마 망가지고 또 뭐가 망가지죠? 예, 신경 뉴런이 파괴될 때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정신이 별로 안 건강해 보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전 정신 건강합니다. 예, 정신 건강해요. 왜 내가 정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 존나 이해 안 가네. 왜? 전두엽이 박살났다고? 아닌데요? 저는 스스로 되게 좀 경계하는데, 내가 전두엽이 망가지는 것 같다, 자꾸 자극적인 것만 찾는다. 그렇지 않은데? 아닌데 아닌데? 스스로 인지 못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아, 내가 그럼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그 증거가 뭔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건데? 아니, 막연한 주장만 하지 말고 근거를 대봐. 내가 어디가 정신이 지금 건강하지 않아? 아, 바이크 타는 거에 미쳐 있다고? 뭐 그거는 취미 영역 아닌가? 채팅창을 봐라. 정신이 있고 멀쩡한 게 이상하지. 아니야,
그런 애들 이제 가지치기 하고 좀 걷어내고 하니까 내 정신이 건강하고 또 채팅창도 건강한 편이지. 가끔씩 이제 외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족같은 소리 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날 또라이 새끼로 본다는 거네요? 대부분이? 동의하세요? 야, 인류의 개박살나네. 왜죠? 아니 난 여러분들이 나를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예. 근데 반박해도 될까요? 원래 먼 눈에는 뭐만 보이는 법이라고. 예?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미친놈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말이 있어요. 시안견 유시, 불안견 유불이. 이게 뭔 소린지 아세요? 바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깎아내리면 여러분들은 개돼지 새끼라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미친 또라이 소굴이라고. 근데 반박해도 될까요? 원래 끼리끼리 놀고 그리고 그런 날이 있어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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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김해몽님이 지금 잘못 알고 있죠. 김해몽님은 김해몽님이 전두엽 처 망가지신 거고 김해몽님이 예 인큐베이터에서 떨굼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사람이 아주 그 악랄한 거죠. 악랄하고 음침하고 음흉하고 그게 김희몽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희몽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맞죠? 팩트죠? 아, 미안해 말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네. 예, 김희몽님 장난입니다. 예, 웃자고 한 얘기고. 예. 김희몽님 병신이에요. 예. 아, 저 안 떨어졌어요. 예.